저는 강릉에서 다큐멘터리 작업하고 있는 이마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 12년을 지냈는데 살고 뭐 영화도 배우고 영화 작업도 했는데 한 번도 서울이 편안하다 혹은 아 여기가 고향이구나 혹은 아 평생 살고 싶다 생각을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도시였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간에 강릉에 내려오게 됐는데 와서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시간의 흐름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느리게 흘러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고 혹은 누구와 약속해서 만나고 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강릉은 오래 걸려도 20분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금방 만날 수 있고 혹은 어디야 알았어 갈게 이러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업을 하는데 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업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더 정치적인 이야기나 뭔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쭉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내 주변의 이야기들로 좀 더 시선들이 좀 좁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명주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동에 작은 정원이라고 하는 할머니들의 모임이 있어요. 뭐 저희는 그분들을 언니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올해 치면 이제 2년째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심에서 그분들이 마을을 가꾸고 나이를 막내가 65, 제일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87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 나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나 어떻게 나이를 먹는 게 좋을까 혹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에 걸맞는 얼굴을 갖고 싶다. 이왕이면 멋있으면 좋겠지만 꼭 안 그래도 50이면 50에 걸맞는 나이의 얼굴을 갖고 싶다. 왜냐하면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들이 사실 다 보인다고 믿는 편이라서 그렇다면 이제 좀만 있으면 나도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떤 노년을 지내야지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어서 그분들 이야기를 촬영하고 있고 뭐 올해 1년 더 찍어보고 내년 1년을 더 찍을지 말지는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뭐 빨라야 2년 길면 3년 돼야지 아마 작품이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꼭 영화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창작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 창작 작업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 극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난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건지가 정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야도 넓어야 되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자극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뭐랄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떤 방식이나 좀 더 이렇게 좀 그 개인이 노력해서 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기회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좀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것들을 좀 더 받아들이고 혹은 부딪히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면 충분히 뭐 무엇이 됐든 간에 이야기들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나 위기 때나 과거나 없을 때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코로나 없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해서 뭔가 생계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있어서 그게 갑자기 있던 게 없어진 것도 아닌 입장이라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왜냐하면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만들고 관객을 만나야 되는데 그 관객을 만나는 방식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게 지금 시대에 가장 좀 적합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고민을 개인이 혼자서 어떻게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기보다는 인디하우스나 이렇게 활동들을 통하고 다양한 경험들 통해서 좀 만들어지면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더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시기, 위기는 늘상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 위기에서 결국은 무언가 버텨내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실 독립영화라는 게 거의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건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 계속 작업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작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만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건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어떻게든 간에 좀 찾아내야 되는데 쉽진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